자, 정의역이 영의상 이하인 함수F가 이렇게 대응규칙이 이렇게 된대. 얘를 두 번 합성하고, 세 번 합성하고, 그 다음 세 번 합성한가, ynx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, 이렇게 묻네요. 일단은, 우리가 알리는 fx를 한번 그림 그려야 돼요. 이 그림은 0과 2 사이인데요. 1 넣었을 때가 얼마? 0이고요. 0 넣었을 때와 2 넣었을 때가 다 2예요.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. 그럼 f2x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, 자, f 합성 f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? f의 fx고 2의 절대값 fx 빼기 1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. 얘를 해석을 하면은 일단 요렇게 할게요. y는 fx 빼기 1. 얘 그래프는 이 그림을 어떻게 돼? 밑으로 한 칸 내려오는 거잖아. 내려오면 여기가 얼마?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1이고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. 이게 뭐다? y는 fx 빼기 1의 그래프. 근데 y는 fx 빼기 1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음수인 걸 말아 올리니까 여기 1일 때 값이 얼마야? 1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뒤집으면 1이 되잖아. 그럼 이렇게 된 그래프지.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게 물론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이 그래프야. 그 다음에 y는 2배의 절대값 fx 빼기 1은 얘를 y자리에 2분의 y를 넣었어요. 2분의 y 넣었다는 말은 y축으로 2배를 확장하시오란 거예요. 즉 2를 곱하니까 2배 확장하라니까 여기서 확장하면 여기 있는 1이 2로 가고 1이 2로 가고 이렇게 가요.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? 빨간 그래프가 f를 몇 번? 두 번 합성한 그래프. 그러면 세 번 하면 어떻게 돼? 세 번 하면 역시 뭐라? 얘를 밑으로 세 번 하면은 f 합성 f 합성 fx는 f의 f 합성 fx잖아. 그러면 2의 절대값 f 합성 fx 빼기 1이에요. 이 말은 f 합성 fx를 x축으로 y축으로 1만큼 내려온 후에 접은 후에 두 배 뻥튀기 하시오. 이 말이잖아.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.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얘가 2분의 1, 2분의 3이고 여기가 2예요. 얘를 뭐로? 한 칸 내려오세요니까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가겠지. 내려와져서 이렇게 내려온 그래프가 F 두 번 합성에 1을 뺀 그래프. 그거의 전체 절대값 한 그래프는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이렇게 돼요. 잠깐만. 잘 보이나? 어떤 그래프라고? 이걸로 할게요. 전체 절대가 보니까 말아, 요거 놔두고, 여기서 말아 올려지지, 이렇게. 이건 그대로 있고, 여기서 말아 올려지죠, 이렇게. 이건 그대로.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. 얘를 어떻게 하는다? 여기가 1의 위치고,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1. 2분의 1, 4분의 3, 4분의 5, 4분의 6, 4분의 7, 4분의 8이죠. 얘를 위로, 얼마? 두 배 뻥튀기 하시오라니까 뻥튀기 하면 이렇게 되지. 이렇게 된 희한한 그래프다. 이 그래프가 두 번째 그래프. F 합성 F 합성 F 세 번 합성한 그래프.
이 그래프와 y는 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어떻게 한다? 여기가 얼마냐면 2,2예요.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원점을 지나니까 자,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몇 개? 두 개. 여기에 두 개. 그 다음 여기서 두 개. 여기 자 다시 자 여기 두 개요. 여기 네 개. 여기까지 가면 몇 개?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. 그래서 답이 여덟 개가 답이 된다.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잘 될까? 1, x축으로 1만큼 내놓고 말아 올리고 두 배 뻥튀기하고 또 x축으로 y축으로 1만큼 내놓고 말아 올리고 두 배 뻥튀기하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. 됐지? 그래서요, 요거는 얘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해서 직접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, 하나는, 일단 하나일 때 넣어야 돼요. 이런 그래프잖아. 그럼 y, x가 만나는 게 몇 개? 두 개. 하나일 때 두 개. 두 개일 때는. 두 개면 이렇게 가니까 뭐, 하나, 둘, 셋, 네 개. 2의 제곱이네. 그 다음에 세 개일 때는. 세 개일 땐 2의 3승계네. 네 개일 때 2의 4승계네. 이렇게 일반화 할 수도 있다고. 됐죠?